안녕하세요. 개고양이 동종요법 육아백과의 수의사 양창윤입니다. 오늘부터는 연골과 관절, 뼈를 천천히 파괴하는 질환인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동종요법 약물을 2부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근만성 관절염을, 다음 2부에서는 변형성 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 불리는 골관절염을 다룰 예정인데요. 두 영상 모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관절의 통증과 염증, 경직과 파인을 유발해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질환으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관절염의 원인은 식이, 영양결핍, 면역체계 약화, 관절 스트레스, 환경 독소, 간 독성, 장 독성, 체질 소인 등으로 다양합니다. 특히 골관절염은 노화나 비만, 당뇨, 관절 손상 병력 등의 원인에 의해 연골과 관절, 뼈가 점진적으로 침식되거나 변형되며 주로 나이 든 동물에서 나타나고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면역 체계가 관절에 영향을 미쳐 관절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과 힘줄, 연조직의 진행성 파괴를 유발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과 경직을 일으키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되면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통증이 오고 경직되어 파인을 보이거나 다리를 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지말단부의 관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요. 통증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파인을 보이는 다리가 매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자가 면역 질환 등에 의한 만성염증으로 발열이나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쇠약, 그리고 혈관염이나 아밀로이드증, 해섬유증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동물의 관절염 양상과 일치하는 동종요법 약물을 사용하면 비록 변형된 연골이나 관절, 인대, 뼈 등의 조직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약해진 결합조직이나 신경, 혈관 등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며 부작용 없이 관절의 염증과 부기, 통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를 향상시켜줌으로써 효과적으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많지만 오늘은 활액난과 관절의 염증을 포함해 질병의 진행 정도와 증상이 깊이 질병을 알아온 기간을 토대로 급성에서 만성까지 관절염에 주로 사용하는 약물 6가지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피스 멜리피카가 필요한 동물은 타는 것처럼 쿡쿡 찌르는 통증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활액난과 관절의 염증으로 무릎이 부어오르고 걸음걸이가 어색하고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이들은 더울 때나 열에 의해 그리고 접촉과 압력에 의해 악화되며 우측이 악화되거나 우측에서 시작해 좌측으로 악화되며 찢거나 냉찜질을 하거나 옷을 입지 않거나 야외에 있을 때 호전됩니다. 성격이 분주하고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하며 독재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이 약물이 더 좋습니다. 둘카마라가 도움이 되는 동물은 관절이 뻣뻣하고 붉게 종창되어 부어오르며 통증이 있는 부위나 사지가 차갑고 밤이 되거나 춥거나 누울 때 발에 타는 듯한 느낌이 악화됩니다. 류머티즘은 발이 젖어 축축하거나 추울 때 그리고 피부 발진이나 설사가 억압되었을 때 나타나고요. 관절염은 춥거나 습할 때, 비가 올 때, 밤이나 쉴 때 악화되며 따뜻하거나 건조할 때, 그리고 움직일 때 호전됩니다. 성격이 지배적이고 소유욕이 강하며 싸우기를 좋아하고요. 의기소침하고 어리둥절하며 뭔가를 원해서 들어주지만 그것을 또 거부한다면 이 약물이 더 잘 어울립니다. 펄사틸라가 도움이 되는 동물은 통증의 위치와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요. 증상은 처음 움직일 때나 쉴 때 따뜻할 때 그리고 오후에 악화되며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나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쐬거나 냉찜질을 해주면 호전됩니다.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졌지만 순하고 애정어리며 통증이 있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흐느껴 울며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면 이 약물이 좋습니다. 루스톡시코덴드론이 도움이 되는 동물은 발가락이 무감각하고 무겁고 쇠약하며 찢어지고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세로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절부절 못하고요. 다리가 뻣뻣합니다. 증상은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처음 움직일 때, 앉을 때, 쉴 때, 춥고 습할 때, 비가 올 때, 그리고 자정 이후에 악화되며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나 따뜻할 때 호전되는데요.
성격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하다면 이 약물이 좋습니다. 레듐 팔루시트레가 도움이 되는 동물은 관절염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합니다. 어깨와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발을 포함해 모든 관절에 류머티즘과 염증이 있고요. 아픈 관절 부위가 창백하게 부풀어 오르고 결절이 생기며 뻣뻣해지고 차갑거나 뜨겁습니다. 이들은 다리가 쇠약해서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떨고요. 피부가 무감각하며 차갑습니다. 증상이 움직일 때나 앉을 때, 밤에 잠자리에 열기에 따뜻할 때, 접촉이나 압박에 의해 악화되며 냉찜질을 해주면 호전되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며 고독하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약물이 좋습니다. 파이토라카가 도움이 되는 동물은 통증으로 온몸이 아파서 안절부절 못하고요. 몇 시간 단위로 통증이 계속 다른 관절로 이동해서 기진맥진합니다. 이들은 관절이 뻣뻣하고 뜨겁고 붉게 부어오르며 결절이 생기고요. 움직이거나 습하고 추울 때, 날씨가 변덕스러울 때, 그리고 밤에 증상이 악화되며 따뜻하거나 건조할 때, 쉴 때 호전됩니다. 동물이 무관심하고 우울하고 냉담하다면 이 약물이 좋습니다. 이 약물들 중에서 반려동물의 증상 양상과 일치하는 약물을 하나 선택해 30씨를 하루에 서너 번 먹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약물을 잘못 선택하거나 포텐시가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약물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링크된 동종요법 진료 예약 절차를 읽어보신 후 이메일 primitian@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만성 관절염에 사용할 수 있는 동종요법 약물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